연일 맹위를 떨치는 추위가 오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경남 곳곳에서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혜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강추위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 찬 공기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오늘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현재 창원 기온 보시면 영하 1.8도, 의령은 영하 4.7도, 거창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내려가겠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 지역이 다시금 늘어나면서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확대되고요.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 보내십니다. 오늘 경남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창원 4도, 창녕과 양산 3도 예상되고요. 진주 4도, 거창 0도로 한낮에도 5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일요일까지는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약간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